One, two, three, four. All my strength, all my strength. 영원히 그대의 친구가 되리. All my strength, all my strength. 너만이 나를 살게 해. 네, 안녕하세요. 저희 빅뱅입니다. 세 번째 미니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왔는데요. 하루하루와 함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All My Friends. 이 곡은 저희 한국의 락 그룹이죠. 노브레인 선배님과 같이 작업을 했는데 지금 MTV 메이킹 더 비디오에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확인해 주세요. 락그룹인 노브레인 분들과 같이 작업을 했는데 락적인 요소를 많이 가밀했어요. 그리고 저희 빅뱅이 항상 해오던 스타일과 조금 다르게 굉장히 신나고 굉장히 좀 펑크한 곡이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도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뮤직비디오 컨셉 또한 곡과 맞게 여러 가지 각각 분야의 다른 직업을 가진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모여서 같이 공연을 한다는 최현승 감독님과의 작업이 오 마이 프렌드 처음인데 빅뱅으로서는요 젊은 감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하세요. 저희가 가진 걸 가장 많이 뽑아내시려고 배려도 많이 해주고 친한 형과 같이 작업하는 것 같고 그 전에 저희 콘서트에서도 같이 무대를 섰었고 또 어떤 뭐 프로그램에서 같이 무대에 섰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저희 생각일 수도 있는데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시기에 적정하게 이렇게 또 락적인 걸 해보고 싶었는데 노브레인 선배님들이 생각나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너무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제 녹음할 때도 그랬고 재밌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시고 굉장히 저희들을 너무 이뻐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녹음할 때도 저희가 할 게 없었어요. 너무 알아서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가이드를 해놨던 것보다 더 너무 뛰어난 결과물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수정도 많이 하고 해서 더 좋은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권투 선수예요. 계속 맞는 역할이다가 감독님의 시간 됐다라는 사인을 보다가 엉겁결에 이렇게 상대방이 제 펀치를 맞아서 한 번에 KO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게 최대 5초가 안 돼요. 지금 출발할 때 좋은데 제가 이쯤 때는 많이 하는데 끝까지 가면 떨어져요. 사업은 힘들지 않습니다. 좋은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형제리니에서 오 마이 프렌드라는 제목의 곡의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제가 권투 선수로 나와서 이렇게 권투 씬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권투가 확실히 살이 쭉쭉 빠지는 게 체력 소모가 대단해요. 여러분들 살 뺄 땐 권투입니다. 내가 또 대성 권투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대성이죠? 대성 찌찌뽕입니다. 여러분 찌찌뽕 많이 사랑해주시고 뮤직비디오가 또 각자 캐릭터들이 멤버 캐릭터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뮤직비디오가 나올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체육관 이름이 대성 체육관. 감독님께서 우연치 않게 또 이 주위에요. 그래서 이 저희 사무실 주인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어떻게 하다 빌려 보니까 이름이 대성이었다고. 나 지금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알아? 줄리아 머리 색깔도 딱 대성이야. 줄리아. 아 그만 하자 그래야지. 눈 뜰라 그러면 뿌리고 눈. 볼게요. 야 대성아, 아픈 눈 다 내고 때리고 나서 만지단 말이야. 그렇지, 움직여. 그렇지. 자, 눈을 주먹으로 비켜봐야지. 그렇지. 아프구나. 땡겨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저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판토마임을 하면서. 네, 저는 거리 예술가라고 흰색 가면을 쓰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마임을 하면서 풍선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길을 걸어다니는 행인 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거리 예술가를 맡았어요. 예전에 이제 춤추는 것 중에 이제 막 로보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건다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흰 장갑을 끼고 이제 하면서 그냥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그냥 나비 날아가는 거 그냥 이런 거 만들어서 지금 가면 써서 제가 누군지 몰라요. 홍대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홍대 놀이터. 저 못 알아봐서 조금 서운했어요. 애가 울상이 돼 있어서 무슨 일이 큰 일이 있었나 봐서 물어봤는데 한 명도 못 알아봐서 슬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정비공이죠. 공장에서 납땜도 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기계를 다루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또 타고 나가는 그런 역할이에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고 잘 탔었는데 이제 또 오랜만에 갑자기 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묘기 하시는 보더분들을 섭외했었는데 멋진 묘기 같은 건 이제 보더분께서 대신 이제 해주셨죠. 경찰 감독님들 보시면은 저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오토바이랑 저와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연치 않게 빅뱅 세 번째 미니앨범 두 번째 곡인 Oh My Friend이라는 곡을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이런 환자, 조금 정신이 이상한, 보시면 그냥 설명이 되실 거예요. 이것도 다 아이디어를 같이 감독님이랑 하다가 제가 하고 싶다고 쫄랐는데 곡 가사 내용이 함께 나아가자, 약간 그런 자유를 외치고 싶은 그런 거예요.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중고등학교를 예중 예고를 나왔는데 거기서 6년 동안 연극과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연극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야 써보네요. 불편한데 좀 쉴 때마다 이렇게 풀러서 또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불편해요.
굉장히 신났어요. 노브레인 선배님들과 같이 했다는 것도 굉장히 기뻤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락이라는 장면을 또 제가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입니다. All My Friend 뮤직비디오 마지막 촬영인데요. 지금 택배를 보내는 공장이라고 해서 지금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해서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빨리 찍고 빨리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노브레인 형들이나 저희 빅뱅이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승 감독님과 함께하는 작업 너무 재밌습니다.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락커예요, 형. 컨셉이. 굉장히 유명한 밴드죠. ACDC. 아무래도 처음 저희가 접하는 음악이고 표현하려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옆에서 노브레인 형들이 하시는 걸 보고 저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저희들이 조금 어려워할 때 다가와 주셔서 굉장히 이렇게 저희들의 이런 느낌을 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노브레인 형들이 저희들을 많이 이끌어주셨죠. 저도 이번에 거의 락 음악을 처음 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락 음악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락 음악을 좀 들어보면서 노브레인 선배님들도 보면서 이렇게 좀 따라하게 된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좋았는데요. 이번에 노브레인 형들과 같이 작업하면서 락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ACDC라는 또 유명한 락그룹도 소개받고 그러면서 락 음악에 대한 조금 더 근접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노브레인 형들과 함께 하면서 락적인 그런 열정이라든지 노브레인 형들만의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느낄 수 있어서 무대를 쓸 때나 노래를 부를 때 조금이나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포장을 하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포장을 하는 기계들이 몇 개 설치돼 있고 굉장히 텅 빈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악기들을 설치해놓고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노브레인 형들과 함께 같이 신나게 뛰어노는 장면을 연출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렌즈 바꿀게요. 렌즈야, 1번, 베이비 1번. 아, 지금. 이제 클로즈업이에요. 클로즈업일수록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처럼 지금 방법보다 살짝만 죽이면 돼. 네. 표정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상반신은 그러니까 점점 상반신 쪽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완전 뚫렸고 여기 무릎 정도 잘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브레인 형들과 같이 들으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 이제 마지막 후렴을 같이 뛰어노는 그 부분이 이제 원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춤을 추면 그 이제 감독님이 전동차라고 해야 되나요? 안에서 카메라를 들고 이제 원을 계속 보시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이제 촬영했는데 굉장히 신선하게 찍힌 것 같아요. 감독님 보고 싶어요. 나의 사랑에 Oh my friend, Oh my friend, 너 여기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촬영을 하는 그 새벽 날 이제 독도에 이것도 좋은 일을 하러 이제 가셨었어야 돼요. 근데 촬영이 조금 늦어졌는데 또 좋은 그림을 위해서 흔쾌히 또 그 오버되는 타임을 계속 이제 괜찮으시다고 하면서 이제 저희들과 함께 뮤직비디오 촬영을 해주셨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독도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무대를 같이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저희 빅뱅의 오마 프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모두 공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조금이나마 저희들의 모습을 더 보셨으리라 믿고요. 항상 저희들의 이런 모습들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하루란 곡으로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고 또 얼마 있으면 한국에서도 이제 정규앨범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일본에서는 정규앨범이 발매가 돼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콘서트도 있고 네.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분들 눈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멤버 개별 활동도 쉬지 않고 계속 할 예정이니까 시대형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빅뱅! 다음에 또 봬요! Making the video. One, two, three, four. 세상이 그대를 슬프게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내 이름을 불러주오 난 항상 너만을 위함 112 5분 대기죠 예예 그대가 가진 아픔은 아픔 아니야 우릴 만나게 해준 인연의 끈이야 내게 기대 울어도 좋아 아무 말 없이 안아줄 테니 널 위해 비를 맞아 쉬지 않고 달려가 거친 바람도 뜯고 움직이다 yeah. 네 뒤에 무거운 짐 어두운 그림자 이젠 내가 다 막아줄 테니 가슴을 열어 꿈꾸던 바람 Trust me 거짓없이 진실만을 말해 똑바로 걸어 한 번은 저러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 실패를 딛고 일어나 보렴 쓰린 상처 yeah. 다 알아 내 손을 잡고 나가자 잃어버렸던 꿈 다시 찾아가자 다시 나가보자 먼지를 털어보자 저 사람도 함께 가보자 빛은 안 보이지만 미래는 밝아 우리나 지적 길게 기회는 많다 서로 사랑하자 더 크게 활짝 보자 자 You Once again.